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대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됩니다. 지금 시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을 두 번째로 또 만나게 되니까 참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새벽 기도를 안 하셨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감사의 망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모든 저주 재앙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사를 누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천국은 보장이 된 것이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삼오직인데 이 삼오직을 누리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365일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 또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사국을 일으키셔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바로왕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바로왕을 꺾으셨듯이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영적 간음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끝까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24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이사야서는 구약의 작은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성경과 같이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40장부터 끝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멸망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어지죠. 제가 이 본문을 몇 주 전에 잡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난한 자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함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나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조금의 간격도 두지 않고 최대한 가까이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 된 신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십자가의 대속과 속량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막힌담을 헐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붐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처럼 이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으시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속량을 통해서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이제 재앙을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고레스를 붙잡고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은 성문이 다치지 않으면 들어가서 다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문이 다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역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건강한 자, 잘난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피난한 자들아 나오라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아 나와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와라.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 날마다 24시 영원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죠. 우리 그 다락방 찬양 있잖아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참 잘 지었다. 그래서 이 밤에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신자같이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자가 자꾸 자기 궁전을 놔두고 마구간에 가서 잠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왕자가 자꾸 깡통 들고 자꾸 구걸하러 나가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 오늘 수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예배 승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 간에 원리스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떤 것이라도 다 우상이에요. 거기에 잡혀있는 게 바로 우리의 무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 모든 장애물과 우상들을 다 버리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버리자. 네. 그래서 이 예배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얻어맞지 않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예배가 좋은 것입니까?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어째서 나를 외면하고 그렇게 영적 간음을 하였느냐? 이제 다시는 그 우상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냐? 사탄 권세를 누가 깨뜨릴 수가 있냐?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봐라. 혹시 신앙생활에 갈등이 되십니까?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은혜가 더 배가가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의 그 포럼을 통해서 내가 영적 도전을 받고 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역 예배고 또 3인 1조 포럼이고 우리 모든 이 교회 그 모임 교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교회당에서 자체적으로 주일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새가족 5주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고 이제 조별로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우리 조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부분 그 지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장결자분들이거든요. 돌아온 장결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고 새가족이기 때문에 훈련의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를 볼 때 포럼을 그러니까 잘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포럼을 서로 나누는데 야 저분이 저런 분이야. 아니 저분이 저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 서로 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무 겉보기에는 그런데 아 내가 사단의 실체를 알고 막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포럼을 다 놀래버렸어요. 야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하면 어쩔 뻔했을까. 예, 네, 굉장히 사실 제가 육체적으로는 힘들잖아요. 제가 주일 설교도 하거든요. 거기서 3부 예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피곤이 싹 가시고 이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이 구원하신 은혜에 늘 감사하시면서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날마다 더 견고히 세워져가는 감사의 망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랑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look onto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는 악망하다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악망하다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본다. 그리고 사모하고 인내하며 도움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돌이키라, 이 바라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라, 나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소개해 주신 대로 바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포기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또 청년분들도 많이 있는데 취업 준비생 청년들이 한 39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냥 쉬겠다. 지금 그러니까 취업 안 하겠다. 이런 청년들이 29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정유경 사건. 자기 또래를 죽이고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또 이 영아 살해 사건. 참 저는 하나도 아니고 둘이더라고요. 둘. 이게 정말 이 사단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전쟁. 그리고 뭐 이게 나랑 상관없습니까?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말 그대로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내가 모든 문제 해결받기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갈등, 위기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4입니다. 그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이제 죄를 지었어도 실패했어도 무너졌어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협에 나온 성도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면 볼게요. 좀 살만해지면 나갈게요. 돈 주시면 할게요. 직분 주시면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봐라. 이제 병든 채로 또 절망한 채로 구덩이에 빠진 채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 혼자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또 허우적대지 마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해도 또 그리스도를 조금만 묵상하고 집중해도 모든 갈등과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짓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말씀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닷물의 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늘의 크기, 우주의 크기도 알고 계시고 또 이 땅의 티끌이 그 양이 얼만큼인지 또 산의 양이 얼만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두를 못 내죠.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시니까. 직접 만드셨잖아요. 재료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또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님은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만유의 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하고 만유의 주는 또 다릅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사물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 다 이걸 통치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렇구나. 근데 만유라는 건 뭘 말하냐? 온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이 기상과 자연과 현상들과 바람과 태풍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 또 시공간 초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삼구삼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24시 365일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이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 문제가 감사요 발판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의 회복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가까이 누리시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어느덧 상반기가 다 가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대교구의 날이 전교회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또 3인 1조 사역도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수원지교회당 현장에서도 지난달에 원리스 캠프를 진행했고 또 이번 달에 지교회당의 날 캠프를 준비하면서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희 수원지교회당이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그중에도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신구 중직자분들이 너무 원리스가 잘 되고 이렇게 협력 사역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안수입사님과 또 기존의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너무 원리스가 돼가지고 이 하나가 되니까 팀워크가 잘 맞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중직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3인 1조 사역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장결자와 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시는 장결자 분들 중에서는 제가 얼굴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저희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무려 30년간 관계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락방을 하다가 교회로 이렇게 인도한 분도 있고 한 분은 이제 남자분인데 우리 이제 장로님이 그 협력업체, 협력업체 직원을 전도해가지고 지난주일에 오셨는데 저는 이런 거를 그냥 가볍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 여러분이 직장에서 복음 얘기하고 교회 나라고 하기가 쉽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 장로님이 이 망대 응답을 누리셨구나. 그 직장 현장에서 얼마나 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달 원리스 캠프 때 또 이렇게 불신자 또 초청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이. 이제 이분이 아주 뭐 놀러도 많이 다니고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번 와라 하니까 이제 교회 오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같이 놀러 가자고 하니까 왔는데 이분이 와서 영접을 했죠. 그래 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그 주에 교회 온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나 보니까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나왔고. 그 이제 다리 나으면 온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퇴원했대요. 낳았는데 감사한 거는 이제 자기 친구 한 명 또 데려오겠다. 그래서 이제 세 가족이 또 세 가족을 이렇게 전도하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대교구의 날을 통해서 우리 장결자, 전도 대상자들을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면서 교회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 최고의 영원권의 감사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저는 오직 감사밖에는 정말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지교회당의 재정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따로 지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 성도님들이 헌금한 거,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순회예배, 수예배 할 때 헌금한 거, 그거를 다 합쳐서 지교회당 운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그 11조를 포함한 4대 헌금은 다 본당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다 보내고, 그 지교회당 헌금이라는 것은 주정 헌금을 말해요. 뭐 만 원, 2만 원씩 하는 거 있잖아요. 주정 헌금. 그것으로 지교회당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막 간신히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되고, 어떨 때는 가끔씩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부족하니까 좀 이렇게 더 내라고 이럴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지교회당에서 그 회계 집사님이 매주 주일 그 오후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 헌금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 한 주일 헌금으로 지교회당 월세가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전부터는 주일에 우리 이제 지교회당에서도, 수원 지교회당에서 이 렘넌트 예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뭐 물론 이제 시작이니까 소수입니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 지난달에 그 원리스 캠프 때 다 데려오라 그래서 다. 특히 렘넌트들. 집에서 놀고 있는 애들 다 데려오라고. 지금 예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배 안 되고 있는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도 많으실 거예요. 그 다 명단 뽑아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리스 캠프 장소도 일부러 이제 애들이 좀 놀 수 있는 곳으로. 타조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토끼도 있고, 뭐, 이렇게 막 그 먹이도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와서 이제 복음 받고 어떤 그 교회라는 그 교제 이런 것을 이제 회복하면서 이 장결자 그 집사님하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렘넌트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작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소원이 아이들의 뜰 아닙니까? 아이들의 뜰이 없는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들러엎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도 뭐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기도할 거 많겠지만, 그래서 본문 24,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또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거리를 주시고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지역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 시절에 섬기셨던 부산 수영로 교회 고 정필도 목사님의 저서 중에서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전도자는 영혼들을 품고 우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가장 먼저 내가 교회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 자신을 교회 안에서 세우고 또 우리 구역과 지역과 또 기관 부서를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품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25의 응답과 감사거리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감사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